배터리가 가잖아요. 점프거니까 바로 걸리는데? 배터리 어떻게 테스트 한 거예요? 어제, 아니, 저, 작년 10월 달에. 최근한 말이고, 지도 않은데. 그 배터리가 약한 거잖아. 배터리를 갖다 어제 재니까, 네. 용량이 안 모자란대요. 방전이 되고 그랬으면 모르는데, 방전이 안 된 거라는데. 어디서, 어디서 쟀는데요? 배터리 집에, 대리점. 배터리 대전 가가지고 전압을 쟀다고요? 네. 근데 배터리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. 나 충전을 하든지 네.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 용량을 재더니 아무 이상이 있는데 제 용량이 나오는데 뭐 그랬냐 그래. 이거 새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건? 배터리는? 작년 10월 달에 가는 거라니까. 작년 10월 달에? 네. 그리고 안 쓰시고 이제 계속 내비뒀다가? 네. 아니 쓰기야 계속 뒀지. 쓰는데 잘 걸리더니 한번 걸리니까 저렇게 돼 그냥 띠태고 말 그래. 근데 여기 빨간불이 또 안 들어와. 이상해. 충전이 안 되는 거네. 배터리 교체해야 돼요.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고요. 교체해야 돼? 네. 그렇게 나갔어, 한마? 네. 완전 반전된 거라? 네. 저기 뭐요. 수명이 100%라 그러면, 현재 4%에 4%. 이건 충전도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게 배터리 교체하고 나서,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배터리가 망가졌으면 충전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. 충전이 안 됐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교체하고 충전하긴 해야 돼. 안 되는 거예요, 이렇게 된 건. 그러니까 네. 배터리 교체하고 충전 봐야 돼요. 되나 안 되나. 이 전압을 12V 나오니까 그냥 뭐 괜찮다고 고서 얘기했나 보네. 그냥 이런 일반 저기 전압 차이 서기로 재가지고 12V 나오니까 아 이게 정상이다 그냥 그렇게 판단한 건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. 충전도 안 나오네. 충전이 안 되죠. 예, 충전도 안 돼.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, 배터리가. 충전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계속 써가지고. 하나 줄래? 자, 이 배터리. 예, 네. 이걸로 부수시면 되고. 예, 이걸로 교체하시면 돼요.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죠? 아시죠? 네. 네. 네.
어이구야, 손도 다 까졌네, 여기. 아버님 나누니까는 별별기계가 다 들어오는 거고 주변에 것도 많이 들어와. 자, 이 티박스가 이게 어떻게 고장이 났냐면 키 한 칸을 돌리면 파란 선, 여기서 키 한 칸 돌리면 IG인데 여기서 불이 들어와야 돼요. 근데 키 한 칸 돌리면 안 들어오고 키를 돌려서 이렇게 꾹 눌러줘야지. 이렇게 꾹 눌러줘야지만 이게 들어와요. 그러니까 안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충전이 안 들어가는 건데 레귤라가로 이제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. 경기 신형 건데 이걸로 개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안 나온더라고요. 뒤에 보면은 보자. 자, BSTIGE 배터리 BSTIGE 숫자나 그 뒤에 알파벳 이 위치 그대로만 이제 이 배선을 잘라서 이거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BAT가 갈색, 알파벳 E, E가 검은색, IG가 여기 파란색, ST가 흰색, 요 가운데 거, 여기는 맨 위에 거는 B, 검은색 B, 차체 어스, 여긴 B. 알파벳 E, IG, ST, 알파벳 B. 하나씩 E부터.
충전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충전선 노란선하고 빨간선. 조립.